김태균, 김방망, 김보모, 모르겠다. 유현진, 유딸맨, 유뚱맨, 박정건, 고자, 최정, 보. 아. 크보의 별명 알려주겠다. 세 번째 시간 별명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이콘입니다. 최강야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성근 감독님이죠. 야신. 전 별명은 야신. 야구의 신. 일지와 혈투를 벌이던 김응용이 인터뷰에서 김성근은 야구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를 축겨 세웠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왕조라는 게 SK가 대대로 3번 4번 계속 김성근 감독이 있을 때 이겼던 거지. 그러면서 진짜 김성근은 아 야구의 신이다 하면서 세이콘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최강야구를 봐도 야구에 미친 자, 야구에 너무 진심인 게 보여. 너무 대단해 보인다니까요. 지금 또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대박양 누구죠? 1982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개구리 번트로 유명하다. 근데 왜 김번트라고 불리게 되냐면 개구리 번트가 진짜 유명하대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김재박 안해도안 어? 뭔데? 이게 된다고? 아 이거 합성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될 리가 없잖아. 깜짝이야. 한국이랑 일본 하이라이트 여기서 이제 번트를 된 것 같은데. 오. 근데 이 사항을 좀 찾아보니까는 지금은 자동 고의 사구라는 거가 이제 존재하는데 저 때는 볼을 다 네 개를 치고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저 투수가 볼을 계속 던진 거야. 근데 김재박이 저 사항에서 개구리 폴짝 뛰어가지고 번트로 된 거지. 엄청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한 득점 하나로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타자가 홈런 쳐가지고 이 경기가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볼대를 위시해서 하위권으로 예상된 팀들이 돌풍을 일으키자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라는 명언을 남긴다. 영어로는 DTD Down Team is Down. 와 이 밈이 여기서 나온 거군요. DTD는 지금 또 막 롯데가 좀 잘하면은 아 롯데 어차피 DTD DTD 이렇게 외치잖아. 아 이거는 너무 좋은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세계 최고 물리학자 이건 뭘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아 내려가니까? 아 아 중력 때문에 아 그런 거였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세훈 나님 깨달았습니다. 뭐? 아 선동열 나왔다. 무등상 각도기. 박찬호는 선동열 당시 투수 코치에게 조언을 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선동열은 박찬호에게 팔 각도를 좁혀라 라는 조언을 했대. 여론과 다르게 7시 기자들을 빨아내는 기사가 더해지자 빡친 야구 팬들은 메이저 근처에도 못 간 사람이 메이저리그의 한 훈장질이라고 이제 까게 된다. 그때 이후에 팔 각도기다 되는 무등상 각도기가 돼버린 것이다. 무등산이 광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산입니다. 그리고 선동열은 무등상 폭격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박찬호를 넘을 수 있는 선수는 없거든. 근데 선동열이 찬호야 팔 각도기를 굽혀야 된다니까 하니까는 어떤 네티즌이 얘는 메이저리그도 못 간 애가 어딨어 박찬호한테 그렇게 훈술질이고 하면서 주둥아리 각도기 잘 재면서 말해라 이렇게 누가 적은 거야. 그래서 그때 이후로 무등상 각도기라는 또 별명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야 김예림 다이어트를 위해 입각 도를 좁혀야. 그건 맞죠. 90도에서 한 30도로 앙 좁혀야 합니다. 근데 다른 거 할 때는 입각도기가 그 좋잖아. 180도로 벌어지면. 다음 눕기태. 기아 당시 재임 시절 3비트 라인 오심에 항의를 하다가 자신의 키를 줄자 삼아 들어누웠다. 일단 요 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렇게 미끄러진 이건 아웃 아니야? Nope. 근데 이걸 세이프? 아 그냥 3피트 라인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3피트 아웃 라인이란 주자가 태그 당하지 않으려고 루간을 연결한 직선을 3피트 그러니까 91.4cm 이상 떨어져서 달렸을 때는 아웃으로 판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리를 쟀을 때 91.4가 넘어가면 아웃으로 판정하는데 감독은 이거를 벗어났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내가 봐도 아웃인데 이거는 충분히 넘어갈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감독이 여기서 누워버려 비교해보란께 하면서
근데 잠깐 모자는 왜 놔두고 가는 건데? 보험 처리하려고 이거 모자 놔두고 가요? 이거 놔두고 가면 뭐가 달라져? 거기까지 침범했다고 표시하는 거라고? 아 너무 웃긴데? 저 꽃갈콘 세워 넣는 것도 아니고. 아 야 이거는 충분히 넘겠는데? 54에 6개 54 곱하기 6은 63, 30 그냥 이건 그냥 넘은 거 아니야? 헉, 진짜? 저때 당신은 챌린지가 없었어요? 어머 그러면은 진짜 억울하긴 하겠다. 아 AV가 작년부터 생겼다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 진짜 그냥 우덜식 야구인데 우덜식 야구 알바노? 야 선수 초성 퀴즈. 자, 별명 초성과 함께 선수 사진이 표시된다. 김예림 두뇌 불가동!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균 애저씨는 그 거기서 봤는데 찐팬구역에서 많이 나오는 선수 아닌가요? 이 사람 그것도 해. 유튜브도 해. 근데 김박망? 김먹방? 김모모? 모르겠다. 김별명? 어! 김별명! 별명이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별명이 된다. 남위키에 오른 그의 별명만 1200개가 넘는다. 야겔 유저가 비켜 병신아 하면서 업로드하면서 쌀과 함께 김비켜가 탄생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그냥 별명이 많은 게 별명이 돼버렸네. 일본에서 뛰다가 지진나가지고 국내로 도중에 튀어서 김도마. 아 진짜예요? 태균이는 마누라 잘못 만난 거 빼고 없다고? 왜? 마누라를 왜 잘못 만났어? 마누라도 아나운서구만. 이쁜데? 아 마누라가 KBSN 아나운서였는데 야구 선수랑은 연애를 절대 안 한다 했는데 연애를 해버렸다. 에이 근데 모르지 또 그랬을 수도 있어. 내가 야구선수 출신이랑은 연애 절대 안 해요 이렇게 했잖아. 근데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제가 연애를 안 한댔지 결혼을 안 한댔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 할 말 없지. 약속을 못 지킨 것 뿐이지 거짓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아 취집 잘했네. 성공했다 성공했어. 부럽다 부럽다 유서퍼니. 유현진 이건 너무 이지. 유딸맨 유뚱맨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사실 유딸맨보다는 이제 유뚱 뭐 유딸 이렇게 많이 불리죠. 이게 근데 어원이 어디서 내려온지는 나도 잘 몰라. 볼게요. 유현진의 친구가 과거에 남긴 방명록이 발굴이 돼서 야겔에서 얻게 된 별명이다. 보통은 유딸로 줄여서 부릅니다. 하이월드 방명록에서 딸맨 새끼. 근데 이 뜻을 아직도 모른대. 이거를 많이 쳐서 딸맨 새끼인지 아니면 유현진이 딸을 낳아서 딸맨인 건지 그거는 아직도 미궁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왠지 전자일 것 같아요. 자 다음 제이크 타일러. 2014년 유현진의 복귀를 앞두고 카나 이글스 갤러리에서 유현진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객관적으로 팬다하자는 의미의 글이 올라온다. 똑같은 메이저 커리어를 가진 제이크라는 용병이 온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글이었다. 어떤 팬이 글을 올린 거야. 우리 유현진 말고 제이크라는 가상의 인물을 놓고 보자. 하지만 이래와 달리 유현진이 시즌 초에 저 터지면서 유현진 어쩌고 제이크가 맞냐며 비아냥거리는 것이 그의 별명이 됐다. 그래서 유현진이 못할 때는 제이크 욕을 하는 거야. 와 제이크 저 새끼 존나 못하네 이러면서. 그러다가 만약에 유현진이 또 잘해 그러면은 어 역시 우리 유딸 이런 식으로 ABS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사각형 타일을 내고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게 된다. 이 모습이 타일공 취급을 받으며 제이크 타일러라는 풀네임이 탄생됐다. 다리를 잡고 이렇게 자기 혼자 설명하고 있는 이 사진이 진짜 일당 685만원 받는 타일공 유씨 같아. 이거 만약에 야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면 진짜 이거 일당이 685만원 타일공 유씨? 오야 하면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진 김호중임 어허 넌 나가라. 어머 삭제해버렸다. 아씨 벤 쳐야 되는데 고소당해도 저 책임 못 져요. 알바노? 계정 띠 바지 뷰지 모르겠다. 아 부정. 2007년 김성근 감독이 SK 왕조를 구축하면서 나머지 구단 팬의 시선을 곱지 않았다. 시샘 하는 거지 잘 나가니까. 경기 중에 스플링 쿨러가 터진 사건이나 팬티 세레머니 팬 서비스까지 온갖 SK 관련 사건에 부정을 붙여 까기 시작했다.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아 이때부터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부정을 붙이는 거야. 2006년에 태정의 부정 배틀 의심 사건이 재발굴되면서 부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태정은 쌍수를 하게 되는데 부정 쌍꺼풀. 이건 좀 싫겠다. 부정적이잖아. 근데 요새 는 체정을 이제 마그넷정이라고 부르죠. 자석에 철이 이렇게 달라붙는 것처럼 이제 몸에 많이 이렇게 날라온다고. 재밌는 별명이죠. 박정건 보자 거지 기절? 거지. 거지왕 박정건. 김성감 감독의 부임 후에 SK 내야수들은 지옥의 노크 펑보 세리를 받게 된다. 지옥의 훈련. 아이고 쓰러져. 와 진짜 힘들긴 힘들겠다. 저렇게 몇천 개씩을 한다는 거잖아. 해봐. 와 쓰러지네 하면서 아, 절대 끝나진 않은. 그분 없는 그 도대체 아 진짜
사람 죽일 것 같아. 살인적인 놈. 살인적이래. 김상태 너무나 감독은 진짜 욕치고 싶겠다. 바로 말 안 나와. 좋게 얘기해야 되겠죠? 존경하는 감독님이신데요. 한 번씩 이렇게 잡히면 선수 죽습니다. 아, 박이 힘들고요.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이렇게 치니까 잡기가 물론 힘들지만 이제 수비에 많은 그런 도움이 되는 근데 감독님은 진짜 여유로워. 선수편에 서는 감독님이시고 항상 진짜 확실히 훌륭하긴 한다. 정근호 펑코짤도 유명하다고 한번 볼까? 살려주세요. 아 진짜 펑과 나 중요 부위 맞은 적도 있다고요? 아 이건 것 같다. 이거 야추 맞았나봐. 근데 야구 하다가도 이제 불알 많이 터지겠는데? 그거 따로 안 끼지 않아? 어 보호대. 아 진짜 가드를 껴도 그 충격은 그대로 간다고? 진짜예요? 너무 아플 듯. 뭐? 다음. 아 김동주 선수 레전드죠. 간통주. 불법에서 합법으로 본처 A와 B가 엮여있는 간통 사건으로 인해 간통주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5년 간통주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합법주로 별명이 바뀌게 되었다. 합법이 오빠! 그러니까 법이 오빠 하나 법이 아빠가 됐다가 법이 했다가 법이에서 뜨또가 됐다가 또 뜨 드립이 이어지게 되었다. 유명한 거 있죠? 조간지처가 좋더라 전율료가 좋더라. 간통주의 잼송이 됐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간통했다고 하면은 와 저 쓰레기 새끼 죽일놈의 새끼 막 이랬는데 사회에서 완전 매도당했거든. 근데 요즘은 뭐 이혼이 뭐 흠이 아니니까 그게. 김예림 또 유부남 좋아합니다. 뭔가 쏠쏠하잖아 재미가. 유부남 뭔가 재밌잖아. 김예림은 그냥 도파민 중독자 간통주까지 보고 별명이 진짜 많거든요. 뒤에 별명들은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